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스TV의 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제품은 레고 짝퉁 브랜드 중 하나인 일라이턴을 출시한 1504 소즈맨 컬렉터블 미니피규어스 8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제가 삼국지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이 삼국지 캐릭터들을 창작할 수 있게끔 모든 캐릭터들이 차이니스 스타일로 나와서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 앞면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제품 뒷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총 개성 넘치는 미니피규어가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Imperial Guard, Assassin, Swordman, Fortune Teller, Dharma King, Poisoner, Archer, Beggar. 이렇게 8가지 미니피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제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처음에 보실 미니피규어는 Beggar입니다. 거지죠? 거지 미니피규어고, 이 소품으로는 라임 색상의 스태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오프린팅을 보시면은 이렇게 호리병을 허리에 차고 있고, 또 여기 이 무슨 복주머니 같은 두 개 달고 있고, 또 옷을 또 보시면은 누가 봐도 거지일 것 같은 이렇게 옷을 꿰맨 그런 두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피규어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렇고요. 흰 머리카락에 흰 수염, 나이든 노인이고요.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정품에 없는 새로운 몰드입니다. 이렇게 잘랐죠? 이것도.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인상을 쓴 노인 얼굴이고, 뭔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수염 같은 걸 달아줘도 되겠죠? 수염을 달아주면은 뭐 이 정도이고요. 또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수레? 평범합니다. 뭐 딱히 뭐 별다른 특색은 없고요. 안에 아무것도 없는 better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미니피규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Fortune Teller입니다. 점쟁이죠? 캐릭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프린팅이 아주 잘 났어요. 이 상체 토르소와 하체 프린팅 연결성도 아주 좋고요. 깔끔하게 잘 났죠? 그리고 백 프린팅은 따로 안 돼 있고,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리뷰한 그 삼국지 캐릭터 중에 그 관우가 쓰는 모자 몰드랑 똑같아요. 색상만 미디엄 블루로 나왔고, 그리고 얼굴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주름이 있는 약간 나이든 노인 얼굴이고, 또 안면 프린팅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AGM Fortune Teller라면은 그 Western Fortune Teller로는 그 LEGO Collectible Minifigure Season Series 9에 나오는 여성 Fortune Teller 타로 카드를 사용하는 캐릭터거든요. 이렇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소품으로 가지고 있던 이 Flag 점을 칠 때 복향 흉길, 예, 뭐 그런 거고, 또 뒤에 있는 그 조형물에 데코레이션에 이렇게 딱 꽂을 수도 있습니다. 소품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이런 회전식이거든요. 회전식, 예, 점 칠 때 쓰는 소품 있고, 그리고 테이블 깔끔하게 잘랐어요. 테이블이 깔끔하게 잘 나왔고, 딱히 뭐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브릭이 있다는 점, 나뭇잎이 있다는 점,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Imperial Guard 미니피규어입니다. 이야, 프린팅이 정말 화려하게 잘 나왔죠. 이 Golden Dragon 프린팅이 아주 멋지게 나왔고요. 무기로는 또 정품에 없는 또 새로운 몰드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에 검이고, 이 드래곤을 형상화시킨 검인 것 같은데 약간 굴곡이 졌죠? 커브가 들어갔고 아주 독특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캐릭터를 보시면은 자세하게 보시면은 하체 프린팅도 보시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났거든요. 이 금장, 이 금색 장식 잘 났고, 이 전반적으로 캐릭터를 보면은 그 약간 차이니스 드라마 중에 그 포청천이라는 그런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인데, 뒤에 백프린팅도 잘 나왔고, 모자 같은 경우에도 정품이 없는 새로운 몰드입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고요. 문관들이 있을 법한 그런 모자죠. 캐릭터 얼굴을 보면은 약간 크랭키한 익스프레션을 하고 있고 잘났습니다. 이 네이비, 이 더크 블루 색상 이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뒤에 조형물로는 엔트런스, 멋진 출입구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루프도 멋있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쌔신 미니피규어입니다. 이게 여성 캐릭터고요. 이야, 프린팅이 이게 어떻게 짝퉁인가요? 이 정품보다 훨씬 더잘 나오네요. 이렇게 더크 핑크의 멋진 옷을 착용하고 있고 프린팅이 정말 정말 잘나서 여기 또 보면은 단도가 이렇게 프린팅이 아주 세세하게 되어 있고 이게 또 플라워 프린팅 또 여성이라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프린팅이고 백 프린팅도 있고요. 아주 잘났어요. 무기로는 또 정품에 없는 아주 멋진 단도 혈화 단도 또 보시면 여기 패턴이 새겨져 있어요. 엄청 멋지게 잘랐어요. 암살자죠. 암살범. 어쌔신. 여성 캐릭터고, 머리카락도 정품이 없는 새로운 에이지안 스타일의 그런 헤어피스입니다. 얼굴은, 짜자잔.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 여성.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암살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글로리 헤제머니 캐릭터 중에 그 손상향 같은 이런 또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소개해드렸는데 이 캐릭터 머리카락을 한번 바꿔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 이게 낫다. 이게 괜찮네요. 야 이제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 캐릭터한테 이 머리카락을 씌워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이렇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조형물로는 이렇게 집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여기 또 등불 같은 거, 랜턴 같은 게 달려있고. 원래 암살범들이, 어쌔신들이 이제 지붕이나 이런 데 몰래 뭐 닌자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이 안에 슝 들어가죠? 이 안에 슝 들어가서 캐릭터들을 이렇게 막 자고 있으면 여기서 퀸퀸퀸 암살을 시도하는 그런 캐릭터고, 예, 자세하게 보시면은 또 깔끔하게 잘랐어요. 정품에 이런 브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또 컬브가 들어간 엄청 멋있죠. 예, 조금 단점이 이 창문이 불량인지 이게 약간 안 맞아요. 이게 보시면 이게 안 맞습니다. 열리긴 한데 이게 좀 뻑뻑하기도 하고 딱안 맞아요. 딱 제대로 안 닫혀요. 뒤를 보시면은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에 캐릭터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으로는 더마킹입니다. 야, 이 프린팅 진짜 오지고 지리네요. 네. 정말 잘났습니다. 먼저 우선 무기를 보시면은 소품으로는 정품에 없는 엄청 화려한 스태프를 엄청 유니크하게 보이죠? 정말 잘났어요. 진짜 이게 짝퉁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이런 게 있고 캐릭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그냥 달마. 그런 빠박이고요. 빠박이에도 프린팅이 되어 있고 여기 홀이 있어서 뭐 장식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겠고
진짜 열났죠. 이거는 또 장비가 그때 착용하고 있던 그 수염. 제가 그때 삼국지 리뷰할 때 장비가 차고 있던, 장비는 그 블랙 색상이고 있는 레디쉬 브라운 컬러. 프린팅을 보시면은 정말 멋지게 잘랐어요. 야, 이 백프린팅도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수염을 또 제거를 해보면은, 제거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좀 뭔가 어색하죠. 아, 이거는 또 열립니다, 이게. 딱 이렇게 열리고. 정품에도 그 할아버지 캐릭터들이 하는 그런, 이런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또 머리카락이 같이 그 붙어 있고요. 이렇게 빠박이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짝퉁으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고. 이렇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 소개한 그 몽크 미니피규어 있잖아요. 그 미니피규어랑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약간 그 사찰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데 두고. 몽크. 수도승. 얘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뭔가. 얘가 스승이고, 얘가 제자고. 그렇고, 조형물로는, 이렇게, 탑 같은 게 있습니다. 사찰에 있을 법한. 그 템플, 그런 데 있을 법한.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데코레이션 하기에 딱 좋은 그런 조형물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이즈너 미니피규어입니다. 독살범이죠. 예, 아주 화려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이게 차이니스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인도 스타일의 터번을 쓴 여성 미니피가가 나왔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네, 프린팅 아주 잘 나왔습니다. 먼저 무기를 보시면은, 이게 약간 그 포이즌이 뭐 들어간 걸 채찍 같은데,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그 라이트세이버, 그 광선검이죠. 스타워즈 광선검에 활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가 들어간 새로운 몰드의 정품에 없는 새로운 부품이 들어가 있고 아주 멋지죠. 그리고 캐릭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프린팅이 아주 화려하게 잘 났어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났고 백프린팅도 있습니다. 터번도 정품에 없는 새로운 몰드거든요. 정품에도 터번이 있긴 한데 이런 형식은 아니고 얼굴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더크 핑크의 아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투페이스입니다. 아주 멋지. 이게 훨씬 더 멋지죠? 그 정품에는 터번이 원래 오리지널이 그 레고 컬렉터블 미니피규어 시즌 시리즈 6에 나오는 지니,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램프에서 나오는 요정이죠. 이건 장식이고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레고에서 시초로 나온 게 시초. 옛날에는 옛날 버전으로는 뭐 화이트도 있었고 레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게 오리지널이고 또 여기서 변형된 게 최근에 나온 스타일이. 이건 레고 컬렉터블 미니피규어 시즌 시리즈 13, 13탄에 나오는 터번입니다. 네, 이게 정품. 정품에서 나온 거, 이건 넙값. 아마 이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게 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고 뒤에는 약간 신을 숭배하는 듯한 그 의식, 세레머니. 특별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냥 여기 뭐 파이어가 나온다는 거. 여기 뿔이 있고 또 삿갓 같은 게 있습니다. 이 골든 색상을. 제가 이 색상은 없었는데 득템을 했네요. 삿갓 창작할 때잘 쓰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드맨입니다. 네, 검객이죠. 이 제품의 메인 캐릭터입니다. 이야 진짜 잘 나왔죠. 이 정품이랑 비교도 안될 만큼 아이, 짝퉁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데. 먼저 우선, 웨폰을 보시면은, 정품에 없는, 새로운 그레이트 소드입니다. 진짜 잘 나왔죠. 정말 잘 나왔습니다.
거미 아주 멋있게 잘랐고, 캐릭터를 보시면은 프린팅. 이야, 정말 잘났습니다. 진짜 캐릭터가 멋있게 잘났어요. 역시 메인 캐릭터라고 할 만한. 그리고 또 소품으로는 이 양손에 이 밴브레이스라고 하죠. 밴브레이스라는 소품을 착용하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또 마음에 드는 이유가 이 밴브레이스가 이 정식 커스텀 제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밴브레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은, 다른 밴브레이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안까지 플라스틱이 되어 있어서 손도 제대로 못 내려요. 보시면 이렇게 손도 딱 걸리는데, 이렇게 스터크 딱 이렇게 걸리는데, 그리고 여기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좀 크랙이가 있거든요.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크랙이 여기가 있어요. 크랙이. 그래서 다른 그 밴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부서지기도 쉽고 크랙도 잘 가고 금도 잘 가고, 그런데 so these plastic accessories are fragile. I mean, they can be easily broken, but these are not. Because here.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옆으로만 뽑으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래서 제가 일라이튼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딱 끼워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번거롭게 또 손을 이렇게 또 자빠지지도 않아. 이렇게 또 분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삼국지 리뷰할 때그 좋은 조자룡이 탄 그런 말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이 캐릭터가 타도 이 옷, 이 프린팅이랑 색상도 딱 맞거든요. 이거 프린팅의 색상이. 그래서 얘를 한번 태워보면은, 이야, 이 정말 멋지죠? 이렇게 되고. 아, 예, 자세하게 안 보여드렸구나. 캐릭터 얼굴을 보시면은 이렇고, 머리카락도 잘났고요, 헤어피스도 잘났고, 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주 잘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또 조형물이 멋지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저는 이게 툼인 줄 알았거든요. 무덤 그런 건줄 알았는데, 이게 화산논검. 화산논검이라고 되어 있고, 엄청 멋진 조형물이죠. 깔끔하게 잘났습니다. 다음으로는 Archer입니다. 공병이죠. 캐릭터를 보시면은, 생긴 걸 봐서는 약간 인디언 그런 스타일로 보이긴 한데, 그 삼국지에 봐도 그 흉노족이라고 하죠. 네, 그런 야만인,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뇌전대 약간 그런 소속의 캐릭터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보면은 엄청 잘났어요. 이렇게 동물 가죽의 그런 옷을 입고 있고, 털이 달린 모피, 여기도 단도가 이렇게 있고, 또 관우 캐릭터처럼 얼굴이 불조 몸통하고 붉은 캐릭터고, 머리카락은 약간 몽골리안 그런 스타일의 헤어피스고, 여기 더크 브라운 색상의 멋진 활 무기 소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속소를 짓는 그런 얼굴이고, 뒷면에 보시면은 백프린팅이 있습니다. 잘났죠? 깔끔하게 잘났고,
이렇게 이 미니 피규어가 말을 타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흉노족 그 뇌전대라고 하죠. 화를 잘 쏘는 그런 참 숙련된 병사. 이렇게. 뒤에도 데코레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을 쏠수 있는 관엽 엄청 잘 났어요. 제가 또 일라이턴이 마음에 드는 게그 약간 레고랑 구별이 힘들 정도로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여기 일라이튼이라도 로고가 새겨져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이게 레고 마크인지 그 일라이튼 마크인지 잘 모르고요. 이건 스티커가 아니라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크리에이티브하죠. 창의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소품으로는 이렇게 팟이 있습니다. 정품에도 똑같은 소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Darker Bluish Gray고 The Flag하고 있습니다. 이건 레고는 아니지만 뭐 이런 팟에 뭐 음식 같은 걸 넣을 수도 있죠. 이건 레고는 아닌데 이런 닭다리, 삼계탕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개의 멋진 미니 피규어 모두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제품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